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파스나입니다. 수-25인데요. 빠르게 지나가 우크라이나군의 거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 참호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의 TOS-1 브라티노가 러시아군을 향해 발사하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러시아 부대에게 감사패를 보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가동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777 곡사포 실사용 모습입니다.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503 해병대대는 드론을 활용하여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러시아 병무청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병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러시아 대사가 폴란드에서 승전 기념일 행사에 참가하려다 시위대에게 붉은색 페인트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열병식 진행 도중 몇몇 러시아 방송이 해킹을 당해 반전 문구가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단기 계약병을 모집하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단기 계약병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동원령은 정치 부담이 크니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재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쓰고 있던 기지는 시리아군이나 헤즈볼라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러시아 장교 사망자 수입니다.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가스연합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에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곡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WHO는 우크라이나에 구급차 20대를 제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키우 시간으로 오후 9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5월 10일 오전 3시 45분에 무기 대여법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